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미국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 중이고 연방준비제도가 이에 대응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제로금리, 경기 부양시대가 저물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너무 갑작스럽게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마치 허를 찔른 듯한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예,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경제가 뭐 이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 물론 지난해 하반기부터 뭐 공급망 붕괴, 물류 대란 뭐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긴 했지만 그래도 경제가 뭐 심각한 위기다 그렇게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렇죠. 예,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다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러시아가 2월 말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산 원유가 봉쇄됐고요.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세계 곡물시장,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모두 또 세계적인 곡물 생산국들인데 전쟁하느라고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곡물들을 지금 재배도 못하고 있고 수출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곡물시장 가격이 또 폭등했고 또 원자재 시장 가격도 역시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돼서 결국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8.5%로 나타나는 정말 큰 쇼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연준이 3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 제로금리 시대가 마감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잠시 이렇게 잠깐 대략적으로 전해드렸지만 불과 한 3개월 정도입니다. 이게 뭐 몇 년도 아니고요. 3개월 정도 사이에 경제가 이렇게 급전직하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다가 그냥 이런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맞게 됐는데 거의 다 대비하지 못했어요. 증시에 투자하던 분들은 뭐 주식을 정리할 새도 없었고요.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 한인을 비롯해서 미국인들이 느끼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인들이 지금 요즘 마켓에 가서 물건 사기가 겁난다고 하소연할 정도죠. 그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저거 맛있겠다 아니면 저거 필요하지 하고 그냥 집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쉽게 손이 안 간다 그래요. 굉장히 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몇 개만 사도 예전과 달리 좀 부담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번 고민하고 어렵게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함부로 구입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시대를 맞고 있고요. 그만큼 가격 급등세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죠. 외식하는 것이 대단한 부담이 될 정도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 뭐 점심 한 끼 누구와 함께 먹고 내가 그 점심 대접해주고 이런 게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점심을 누군가 다른 사람과 같이 먹고 그거 계산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직장인들 경우에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뭐 도시락으로 해결한다든가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집에 잠깐 들려서 식사를 하고 나온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점심시간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점심시간에 동료들끼리 같이 식사한다거나 또 필요한 또 비즈니스상 필요한 사람들과 점심 접대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해서 크게 수익을 올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제로금리 시대였어요. 그리고 경기부양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없는 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었고 또 정부가 뭐 캐시를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손에 들어온 수중에 들어온 돈을 대부분 주식 투자 또는 코인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갑자기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군다나 금리 인상도 뭐 0.25%포인트씩 순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단번에 0.5%포인트 빅 스텝을 밟았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았는데 이렇게 그냥 한두 달 사이에 이자율이 쭉쭉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 제로금리 시대, 경기부양 시대가 모두 허무하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고 경기부양 시대가 아니라 이제 긴축의 시대가 되고 있죠. 긴축의 시대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맞아서 불과 한 4, 5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지금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전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3개월 정도 사이에 뒤집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 이 주식 투자하던 분들이나 코인 투자하던 분들이 설마 하다가 대부분 이 폭락장에 그대로 물리고만 그런 상황입니다. 빚내지 않고 자기 돈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죠. 뭐 지금 손해긴 하지만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없는 돈 셈치고 그냥 묻어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한 그런 분들 어디에서 빚을 내서 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받을 때는 제로금리였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자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게 빚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에서 손해본 액수만큼 또 본인 돈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의 고민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가장 피해가 큰 계층이 있죠. 있습니다. 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가장 힘든 계층으로 바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은퇴를 했거나 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통상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정도로 추산되는 예비 은퇴자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 예비 은퇴자니까 60대 초반이라고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0대 초반부터 네.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 이 예비 은퇴자들은 대부분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아서 은퇴 생활을 할 계획을 갖고 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만으로 생활하기가 지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됐죠.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도 오르기는 했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고물가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어서 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마음 편히 은퇴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섣불리 은퇴했다가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만 받아가지고 생활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은퇴를 앞둔 분들의 고민이 많다고 그럽니다. 자, 아무래도 은퇴를 하게 되면 매달 써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택, 이 페이오프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먼틀리 페이먼이나 또는 렌트 주택이면 렌트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틀리 페이먼도 부담스럽고 렌트비도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LA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2,000 넘어가니까요, 한 달에. 그래서 은퇴자들이 실버 아파트 같은 곳을 찾는 이유가 그런 거죠.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버 아파트를 찾는데 뭐 사실 실버 아파트는 공급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가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버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행운이지만 못 들어가신 분들은 비싼 돈을 내면서 주거비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점이 있고 또 하나 나이 든 분들의 가장 고민은 역시 의료비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아프지 않아도 정기검진 받아야 혹시라도 아플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아도 비용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몸에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도 굉장한 부담이 되고요. 여기에 요즘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생필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어디 가서 물건 사는데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깎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은 똑같이 내야 되는데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할 때는 매달 소득이 있으니까 내 재산 외에도 매달 몇천 달러씩 소득이 있으니까 그 소득으로 생필품도 구입하고 주거비도 내고 할 수 있는데 은퇴 후에는 오로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만 받아야 되고 이제 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필품 구입하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 기자, 그렇다면 은퇴를 앞둔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네, 사실 정답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은퇴를 앞둔 분들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낼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예비 은퇴자들 중에서 일단 투자할 자본이 있는 그런 분들은 투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제로금리, 경기부양 시대에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해서 쉽게 돈을 벌었는데 이제 당분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뭐 지금 예측으로 보면 연방준비제도가 원하는 2%대 물가로 내려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뭐 예측이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그 정도 예측이 나온다고 보니까 앞으로 1, 2년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투자를 그럼 그 1, 2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쉽게 돈을 쓸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권하는 것은 은퇴를 미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불확실하고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마땅한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퇴 관련 전문가들이 해주는 조언은 은퇴를 미루고 계속 일을 하다. 그런 얘기고요. 일을 하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서 지출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이 예전만큼 좋을 가능성이 적고 또 소득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보다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전보다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텨내는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물가가 내려오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뭐 은퇴를 하건 투자를 하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당분간은 은퇴를 미뤄라.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조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일을 계속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참 은퇴를 앞뒀기 때문에 이제 아 나는 끝이다. 은퇴를 하고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분 좋은 어떤 그 기대,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좀 네.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일단 정신적으로 좀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은퇴를 앞뒀다는 건 60이 넘었다는 거고요. 나이가 최소한. 뭐 거의 70이 다 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직장에서 은근히 눈치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고물가 고금리 시대여서 회사들 사정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도 뭐 직원들 몇 퍼센트를 지금 감축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구조 조정, 정리해고에 이제 들어가는 회사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은퇴를 앞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버틴다는 것도 사실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1, 2년이라고 하지만 그 1, 2년을 버틴다는 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은퇴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해주는 얘기는 구조조정 시대가 오게 되면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상태에서 잡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롱텀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정말 20년, 30년, 40년을 내다보고 자기가 어떤 잡을 잡아야 될지 생각하지만 은퇴를 앞둔 분들은 그렇게까지 롱텀을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앞으로 한 뭐 1, 2년, 2, 3년, 3, 4년을 보면서 그냥 잡을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풀타임을 원하고 고소득 잡을 원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잡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뭐 계약직이건 파타임이건 상관없잖아요. 어느 정도 소득을 벌어서 자기가 은퇴를 좀 미루지만 사실상의 은퇴나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익을 번다 그러면 업무도 줄이고 파타임이나 계약직을 하면서 풀타임 할 때보다 업무 시간도 줄이고 쉬는 시간을 좀 늘리면서 그러나 이제 일은 계속 하니까 소득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그 구조조정 시대가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행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바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은퇴를 앞둔 분들도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직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인들은 일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몇십 년을 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거나 이 일했다 저 일했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만큼 갈등도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잡을 잡아서 오래 가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직도 많고 아예 그래서 뭐 창업을 한다거나 1인 사업을 하거나 스타트업 뭐 기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 경우에는 지금 같은 불확실성 시기에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보장이 없고 또 이 본인이 이 일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확신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고민을 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의지로 떠날 수도 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은퇴를 앞둔 분들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미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10년 후 20년 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별로 미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10년 20년 후에 가서 회사가 안 좋아질 때까지 있기보다는 지금 당장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은퇴를 앞둔 분들은 5년 정도만 더 여기서 일한다 그러면 나는 충분하다. 그러면 뭐 5년 후 10년 후 미래가 불충분한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남아서 일할 수 있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정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의 강점이라는 것은 베테랑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분야의 일을 잘 알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면서 해야 할 일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따라서 고용주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소수정예로 가고 싶은데 소수정예로 가려면 그 소수가 일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경쟁력이 의외로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은 다들 아는 얘기겠습니다만 소셜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지죠.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62살부터 은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2살부터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62살은 가장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시기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적게 받습니다. 그때부터 받게 되면 오랫동안 받을 수는 있지만 가장 적게 받아요. 매달 받는 액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62살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딜레이할 수가 있는데 70살까지 소셜연금 수령을 딜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후반이나 70살에 가서 소셜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한 달에 받는 돈이 62살 때부터 받기 시작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아마 한 몇백 달러 차이가 날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런 100세 시대에 아무래도 뭐 80 이상 다들 장수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최대한 밀어놨다가 소셜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한 달에 받는 돈이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그렇게 소셜연금 수령을 늦추는 동안 그때까지는 뭔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풀타임이 됐건 파타임이 됐건 계약직이 됐건 일을 할 텐데 또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본인의 소득을 또 쌓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굳이 은퇴를 너무 일찍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권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한 70살까지 일을 하면서 좀 더 많은 돈을 모으면서 또 그때 가서 베네핏도 많이 받고 은퇴를 하자 하는 생각들을 좀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 시대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중에서도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에게 가장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품이 꺼지는 상황에서 자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초 구성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경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가능하다면 은퇴 계획을 미루는 게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비가 내리면 일단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비가 내릴 때는 저 비가 과연 그칠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결국 비는 그칠 것이고 비가 그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리는 비를 피하면서 옷이 젖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진행의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